안녕하세요. 15년째 미국 여행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위기주부입니다. 자세하고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미국 국립공원 여행기를 유튜브에 소개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는 중서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 국립공원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2021년 10월 위 2차 대륙횡단 여행에서 방문했었는데요. 저는 세인트루이스 하면 제일 먼저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의 강팀인 카디널스가 떠올랐고요. 아내는 미국에서 12권위 대학인 워싱턴 대학교가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 다 공통적으로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하면 이제 소개하는 게이트웨이 아치 국립공원의 멋진 아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부부와 함께 세인트루이스 아치를 방문해 보도록 합시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서 다운타운에 주차를 하니까 주차장의 대각선으로 앞서 언급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홈구장인 부시 스타디움이 보입니다. 주차 빌딩을 나와서 야구장과는 반대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눈에 확 띄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건물들 너머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국립공원 영역에 포함되는 이 건물은 옛 법원 건물인데요. 사진 오른편의 계단 옆에 까만색 드레드 스콧 부부의 동상이 작게 서 있습니다. 흑인 노예였던 드레드 스콧이 1846년에 이 법원에서 처음 자유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857년 연방대법원에서 노예는 소송 자격도 없다는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려서 노예제 폐지를 둘러싼 대립을 더욱 악화시켜 남북전쟁의 발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원을 마주보고 잔디밭 너머로 1965년에 높이 192m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치형 구조물인 게이트웨이 아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1803년이 루이지애나 메이브로 여기 세인트루이스가 미시시피강을 건너 서쪽으로 미서부 확장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디밭을 지나 지하로 들어가는 공원 입구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두 기둥 사이의 거리도 높이와 동일한 192m로 정사각형 안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찍이 1935년부터 미시시피 강가의 여기 공원은 루이지애나 메이블 추진한 당시 제퍼슨 대통령을 기념해서 제퍼슨 내셔널 익스펜션 메모리얼로 지정되어서 무려 30년 후인 1965년에야 기념물인 아치가 완성되고도 계속 그렇게 불리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 게이트웨이 아치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재 미국의 63개의 내셔널파크들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으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인공기념물이 국립공원의 핵심 관광지인 곳입니다. 법 가까이 가서 올려다보면 정말로 대단한 구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든 아치의 단면은 정삼각형이고 두 삼각기둥의 꼭지점이 마주보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갈 전망대가 있는 꼭대기는 역삼각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람 키 높이의 삼각형 덩어리를 정확한 수학 공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크기와 각도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와서 비스듬히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쇠사슬이 늘어져 있는 현수선을 뒤집은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잔디밭 아래에 만들어진 지하의 국립공원 비지터 센터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전망대 입장권을 파는 티켓 센터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대륙횡단 일정 때문에 전날에야 표를 예매했는데 지금 오늘 표는 모두 매진이라고 나와 있으니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들어온 입구 쪽을 뒤돌아보면 하얀 대리석 바닥과 유리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고 박물관이 있는 아래층의 바닥에는 미본토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노란 원으로 표시된 미주리강과 미시시피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미국 독립 전인 1764년에 프랑스인이 만든 도시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바닥에 세워진 통로를 지나서 2018년 국립공원 승격시 재단장한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당시 루이지애나 메이베 딸은 영토 확장과 북서부를 개척한 루이스 클라크 탐험의 출발점이 세인트루이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800년대 중반에 내륙의 세인트루이스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가 되었고 1920년까지는 미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1904년에는 세계 박람회와 하계 올림픽이 동시에 이 도시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시실을 지나 튼튼한 기둥이 세워진 아치 바로 아래의 지하에는 다양한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역삼각형의 튜브로 만들어져 있는 아치의 꼭대기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치의 제작 과정을 소개한 35분 길이의 안내 영화 모뉴먼트 투 더 드림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치의 마지막 조각을 크레인으로 가운데에 끼워 넣는 순간을 재현한 모형이 세워져 있고 가운데 새겨진 부조의 주인공이 게이트웨이 아치를 설계한 핀란드계 미국인 에로 사리넨으로 현재 위기주부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의 덜레스 국제공항 청사의 디자인도 담당한 건축가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 전망대로 올라가기 전에 지하 카페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스페셜 메뉴 두 개 중에서 오른쪽 베이비 백립은 대륙횡단에서 먹은 음식들 중 최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쪽 기둥의 안에 만들어진 트램을 타고 아치 꼭대기의 전망대로 올라가 볼까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트램을 타는 곳은 마치 놀이공원에 온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치가 곡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작은 원형의 곤돌라를 타고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올라가게 됩니다. 곤돌라에서 내리면 바닥이 볼록한 구름다리처럼 보이는 아치의 꼭대기가 나타납니다. 좌우로 작은 창문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깥을 내다볼 수 있어 좋았는데요. 서쪽으로는 앞서 소개한 법원 건물을 중심으로 세인트루이스 다운타운의 풍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빨간 관중석 의자가 눈에 띄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홈구장인 부시 스타디움도 잘 보입니다. 아치의 꼭대기를 알리는 표식의 바로 옆 창문으로 이번에는 반대편 동쪽으로 내려다보면 지금은 유람선 두 척만 정박해 있는 미시시피강 너머로 보이는 땅은 일리노이주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아치의 높이 192m를 알리는 표식이 보이게 커플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까지 올라간 다른 전망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서 있는 곳 아래가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다시 트램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가게에 들러서 자석을 하나 사고는 북쪽 아치의 바로 아래 출구로 나갔습니다. 뒤돌아 위쪽을 올려다보는 아내의 모습인데 사진으로는 절대로 이 감동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조금 떨어져서 세로 화면으로 찍으면서 올려다본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위기주부의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